비누도 너무 이쁘다. 헤로티로 기억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 오늘은 여기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공방에 와 있는데요. 자, 사장님 여기 혹시 어떤 거 하는 곳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. 네, 여기는 아로마 오일 아세요 혹시? 아로마 오일이라 하는 거는 꽃이나 식물이나 나무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향기가 있죠. 네, 그 향기를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데요. 그 아로마 가지고 잡다한 궁예를 만드는 그런 공방입니다. 그럼 그 잡다한 궁예라고 하셨는데 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. 네, 그 잡다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. 쉽게는 뭐 천연 비누도 있을 것이고 뭐 캔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방향제, 디퓨저, 또 이제 아로마 오일 가지고 나만의 향수도 만들 수 있고 네,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. 여기서는 체험도 가능하지만 구입하기를 원하시면 시흥시 꿈상에 가면은 거기에 방향제요 그런 천연 비누 같은 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아, 시청에 있는 그 꿈상에 말하는 거요? 네, 네, 거기도 있고요. 오이도에 1층에 꿈상에가 있어요. 네, 우선 제가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라는 테라피를 해드릴 거예요. 아로마 치료예요. 그래서 먼저 그거 먼저 한 다음에 실리콘 말년 코품 방향제를 페로토로 이렇게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상태예요. 그쵸? 본 상태에서 우선 순서가 먼저 눈, 입 먼저 하시고 입 하시고 여기 스마일 스마일 하시고 몸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했어요? 병아리도 있고 여기 헤로토로만 있는 건가요? 뽀로로도 있네요. 우와 뽀로로 귀엽다. 나왔다 나왔다. 그래도 돼. 그냥 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쵸? 아 바닥으로 실리콘 방향제 만들어봤는데 네. 체험 어땠어요? 조금 어렵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다 이게 다 대표님 덕분이고. 네. 너무 오늘 의미 있고 재밌는 취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네. 좋겠어요.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시흥 꿈상에서 대표님이 예쁘게 만드신 걸로 구경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